네. 회의가 분명히 짧지는 않겠지? 글쎄요. 부장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시는 분이라. 오케이. 그럼 난 샷 하나 추가요. 네.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회의하시죠. 나 변덕 부리고 싶다. 여분 가기네. 연말 행사 말이에요. 우리 해운권 추첨 뭐 현악 공연 이거 너무 낯익잖아. 우리 호텔 말고도 다 할걸?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판을 다시 짜자는 말씀이신지. 역시 이 과장님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할까? 저기 아무리 그러셔도 부장님 좋아하시는 판소리 캐럴 공연은 조금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해? 대리님 향이 깊죠? 되게 깊네. 그니까 이렇게 다른 무슨 기획안을 내보자니까? 진혁 씨. 제일 집중하셔야 돼요. 그 야근하시다가 내년 보실 수도 있어요. 가면무도회 어떠세요? 가면무도회요? 예. 할로윈 때 많이 하잖아요. 연말 행사 때도 좋을 것 같아서요. 호텔 행사에 관심이 덜한 젊은 고객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면무도회. 구체적인 가안 만들어 수 있겠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아주... 속초 호텔에서 대표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 호텔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으로 심려 끼친 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안타까운 마음 전합니다. 그 자리에 동아 직원들, 셀럽들 많았습니다. 소문 금방 타고 흘러나갈 건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재신임 기간도 다가오는데 여러모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표 개인의 사생활로 회사에 영향 끼치는 일 없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 열어주시죠. 오늘 긴급 이사회 열리던데 아무래도 의제가 대표님 썸남 선언 때문이겠지? 하긴 김재혁 씨가 무슨 죄가 있어. 대표님이 경세를 해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지. 이사회 다들 들고 일어난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재신임 기간도 다가오는데 여러모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근? 예, 연말 행사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행사라. 연말에도 여기 있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 김진혁 씨 곧 인사 발령 날 겁니다. 속초 호텔로 인사 이동이실 거예요. 갑작스런 인사 이동 이유가 뭔가요? 차수현 대표랑 김진혁 씨가 저질러놓고 나한테 이유를 묻나? 회사 업무와 별개의 일입니다.
그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유야. 어떻게 그게 별개인가? 더 이상 구설수 오르면 차 대표 곤란해져요. 호텔 차 대표 자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당신 하나 때문에 차수연 대표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여린 사람아. 인사이동? 어디서 지시 내려온 것 같아요? 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동아호텔 차 대표 지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태경에서 헛기침만 한 번 해도 날아가 그 자리. 김진혁 씨 속초로 가는 걸로 겨우 막았으니까 알아서 처신합시다. 행여 차 대표 붙잡고 부당하다 억울하다 상의하지 말아요. 그 차 대표도 곤란하게 만드는 거니까. 김진혁 씨 부정 입사한 건가? 그런 적 없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그렇게 말을 지어내고 그걸 믿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아닌 걸 증명해 가야지. 차 대표 곧 상해로 출장 갑니다. 그때 이 모든 게 정리될 거고, 가든 버티든 퇴사라든 선택은 김진혁 씨가 하는 거고. 연말 행사 준비라.